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진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1년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과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